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뭐 많기도 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조금 더잘 기억을 할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할 때,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은 조금, 식을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하고 베타 값은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파, 베타. 자,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인은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가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코사인 베타 더하기 다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인 알파 빼기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알파하고 베타, 알파와 베타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인이면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 순서만 기억하게 되면 덧셈 정리는 쉽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코사인을 볼까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알파와 베타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사인, 사인. 이렇게 순서가 위하고는 바뀌어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리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부호가 반대다. 그리고 순서도 반대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코사인 코사인 나왔으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죠. 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도 알파 베타는 위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코사인이니까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해줘야겠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근데 부호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다시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알아봤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알파와 베타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는 그대로 더하기. 분자는 더하기면 더하기. 분자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고요. 분모도 알파 베타가 위치가 바뀌지 않는데 분자랑은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 베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알파 베타는 바뀌지 않는다. 자, 탄젠트 덧셈 뺄셈에서 이 부호는 분자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니까 빼기 탄젠트 베타. 그리고 분모는 분자와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을 다 쓰고 보니까 식이 굉장히 긴데요. 알파 베타가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서 처음에 이제 사인 공식을 이용할 거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기억이 잘날 겁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 잘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